지난 에피소드에서 명사와 형용사 그리고 부사 동사까지 살펴봤었죠. 라는 품사를 살펴봤습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전치사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겁니다. 프리포지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포지션. 그리고 줄여서 그냥 P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P. 전치사랑 상당히 특이한 형태의 품사예요. 전치사는 그 자체로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치사는 그 자체로 의미를 갖는 단어들입니다. In 아니란 뜻이고 Out은 바깥, To는 어디를 향한단 말이에요. To와 비슷한 의미로 쓰이는 것이 Toward라고 하는 것도 있죠. For는 무엇을 위한단 말이고 Over는 무엇의 이런 말이에요. 무엇의 누구누구의 할 때 쓰이는 게 of가 쓰이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전치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전치사라고 이름 붙이는 이유가 전치사는 명사구 앞에 명사구 앞에 위치하고 그죠? 그리고 전치사 또 명사와 마찬가지 위치한다. 그죠? 그럼 명사가 명사구의 형태로 문장 내에 쓰이죠. 쓰이듯 전치사 역시 전치사구의 모습입니다. 이 형태로 쓰입니다. 형태로 문장 내에 위치합니다. 전치사구는 prepositional phrase, preposition, position, phrase. 줄여서 PP라고 합니다. 그럼 전치사가 하는 역할은 뭐냐는 거죠. 전치사가 하는 역할은 전치사구를 만드는 게 전치사 역할입니다. 그죠? 전치사의 용도는 전치사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전치사구는 뭐냐는 거죠. 구는 무엇이냐. 이건 상당히 재밌는 거예요. 이거 우리 프로그래밍 할 때도 데이터 타입을 변환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프로그래밍에서 인코딩 there is a mechanism이라고 할까요? mechanism of converting data type one data type to another one data type to another 하나의 데이터 타입을 다른 데이터 타입으로 바꿔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숫자 number를 예를 들어서 string으로 바꿔준다거나 반대로 string을 number로 바꿔준다거나 이렇게 해줄 수가 있어요. 변환, conversion이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transform이라고도 합니다. transformation이라고 하고 conversion이 좀 더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전치사를 이용해서 전치사구를 만들죠. 전치사구를 통해 명사구를 그죠? 명사구를 형용사 또는 부사로 전환시켜. 무슨 예를 들어 볼까요? an English book. English book. On the table. On은 위에 위란 뜻입니다. 위. On. table 위의 영어 책입니다. 명사구의 이 전체가 하나 이 전체가 하나의 명사구죠. 명사구인데 이 명사구의 구성을 잘 보자는 거죠. 관사가 왔죠. 관사와 여기 뒤에 있는 요 명사는 문장의 필수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명사구를 구성하는 필수 요소란 말이죠. 그죠? 나머지는 선택적인 겁니다. English라고 하는 것은 형용사예요. 그렇죠? 그 명사 뒤에서 명사로 수식하는 것도 형용사가 돼야 되겠죠, 얘다. 그런데 형용사가 아니죠, 이거는 전치사구잖아요. 그런데 이 전치사구가 마치 형용사처럼 쓰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PP를 이렇게 하기 더 적절하겠네. PP가
형용사 형태로 형용사로 역할하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테이블 자체는 명사입니다. 명사인데 이 명사구와 전치사가 합쳐서 전치사구가 되고 전치사구가 되어서 형용사처럼 북을 꾸며주는 낱말로 단어로 쓰이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거 형용사 또는 부사로 전환하는 거죠. 명사구를. 마찬가지 the book, the English book. English book is on the table.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 잉글리시 책은, 그 영어 책은 테이블 위에 있다 라는 거죠. 그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on the table 라고 전치사구가 있죠. 전치사구 를 마치 부사처럼 쓰이게 바꿔주는 겁니다. 이게 왜 부사냐는 거죠. 왜 부사냐니까 여기 들어오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어떤 단어가 오는지 보면 알 수가 있죠. The English book is here. 여기 있다. 그죠? 혹은 there, 저기에 있다. here이나 there이라고 하는 건 다 뭐예요? 장소를 의미하는 부사입니다. 부사. 그죠? 근데 부사 자리에 전치사구에 들어갔으니까 얘는 부사처럼 쓰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명사구잖아요? 명사구고 얘도 명사구죠? 명사구가 전치사와 결합해서 형용사처럼 쓰이거나 혹은 부사처럼 쓰이거나. 그렇게 해주는 게 전치사의 역할입니다.